좋은 냄새 나는데? 어? 현주, 엄마 왔다. 오호. 현주. 오, 현주. 오. 엄마 밥 차려주는 거야? 계란말이 잘했는데? 오. 엄마, 그러면 이걸로 오늘 저녁 먹으면 되겠네? 아니, 엄마 요즘에 밥도 못 차려주는데 우리 현주가. 이제 뭐 하는 거야? 다 했어? 스파게티도 하려고? 네. 그래? 우리 현주가 맛있는 거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치킨 사줘야지, 그치?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. 네. 아이고, 참 기특하네요. 오늘 저녁은 에란 씨네 둘째 딸 현주가 준비를 하는데요. 소시지가 들어간 특제 파스타입니다. 그러면 그거는 무거우니까 엄마 할게, 뜨거우니까. 현주가 할래? 잘했어요. 이거 뭐야? 기름칠해야 돼? 레시피가 좀 달라진 것 같아. 어, 좀 달라졌어 지금. TV에서 봤는데 식용유 두르고 하면 잘 안 불어. 아, 잘 안 불어? 역시 현주는 TV를 잘 보니까 그런 잡학 지식이 많네. 됐습니다. 나 갔다 올게. 어, 나 그럼 나 씻을게. 어, 씻고. 현주 엄마 씻어도 될까? 응. 엄마 씻고 나면 아빠 피자가 오겠지. 와, 16살짜리 솜씨 치고는 꽤 좋네요. 부모님을 위해 요리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? 그냥 맛있게 먹고 더 주라고 할 때 제가 요리해서 먹여주니까 그냥 좋아요. 아이고,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? 에란 씨, 정말 든든하겠네요. 파슬리 또 올라갔겠지? 응. 역시 파슬리, 깨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, 우리 현주. 엄마, 술 먹을 거야? 엄마 먹을까 말까? 먹어. 알았어. 40도가 육박하는 하우스에서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맥주까지 챙기는 센스. 이 집 따님 정말 탐나는데요? 오늘 저녁 메뉴는 현주표 크림 파스타와 달걀말이입니다. 왔어? 잘했어. 너 아버지가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있길래 못 왔어. 왜 노래를 틀어? 어? 아버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? 아니, 아버지 앞에 있길래 노래 틀면서 들어오니까 춤추고 있길래 거기 못 틀어놓지. 왜 아버님 올라오시라 해야 되나? 됐대. 됐대? 오래 기다렸어? 어, 한참 기다렸어. 그래? 야, 우리 현주 좋아하는 피자. 아, 그치, 고구마 피자.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. 어, 현주야, 여기. 간단하게 소맥 한 잔만 말아먹자. 어, 맥주 냉장고에 내 것밖에 없을 건데. 아닌데? 많은데? 다 내 건데. 내 거야, 이거. 아니야. 이거 내가 갖고 왔어. 아닌데. 내 건데. 아니야, 내 거 맞아. 내 건데. 아, 그냥 빨리 와. 그냥 빨리 갈게. 너가 뺏어 먹을까 봐. 거기서 말아서 오는 거야? 어. 잡사봐. 건배, 짠. 오늘도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어. 현주 덕분에 이렇게 잘 챙겨 먹네. 아빠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빠졌어요. 응. 현주야, 용돈 줄게. 근데 아빠 현찰 안 들고 다니는 거 알잖아. 계좌이체 해줄게. 계좌이체 좋아? 네. 좋은 만큼 하트 한번 해봐. 해줬잖아요. 해준 건 해준 거고. 난 사랑해, 해줘 한번. 아빠 사랑해요, 줘. 해줬잖아, 빨리 줘. 이 정도면 한 400원 보내면 되겠다. 2만 원 줬다. 우리 현주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그러지? 이거 고마워, 너무 맛있다. 어떡해. 응, 그럼 엄마는 항상 치킨 사주지. 내일도? 아니. 일주일에 한 번. 킥보드. 킥보드 갈 때가 됐어 지금. 충전하고 나서면 건전지가 두 칸 떨어져. 들리지 않아. 내가 돈 많이 벌면 사줄게. 좀 더 벌어야 돼. 내일도 화이팅. 우리 현주도 내일도 화이팅해.